네, 안녕하세요. 빨간척입니다. 오늘은 4월, 5월, 6월 상반기에 남아있는 실건주 공모 일정이랑, 실건주가 뭔지, 실건주의 그 청약 방법이라든지 공모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선, 실건주가 뭔지 알아야겠죠. 실건주. 우리가 보통 공모주 청약할 때, 기업에서 상장이라는 걸 하죠. 상장. 상장이라는, 하는데, 주식을 새로 만들거나, 없는 주식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구주 매출이라 가지고 기존 주주의 주식들을 모아서 증권시장에 상장을 하죠. 증권사를 통해서 청약을 받아가지고 뭐 일반 주주들한테 일반 투자자한테 나눠주고 뭐 기관들한테 나눠주고 우리 사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공모주를 하는 분들이라면 대략 아 이런 시스템이구나 하고 이해를 할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실건주라는 게 있습니다. 실건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단 모르는 분을 위해서 실건주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나 회사가 자본금이 모자랄 때 자본을 확충하는 방법이 일단 가장 쉽게 해서 빌리는 거죠. 부채죠. 은행이나 뭐 여러 기관에서 빌리는 방법이 있고 둘째로는 공모나 이런 걸 통해서 주식수를 늘리거나 해가지고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전자는 부채는 이자가 발생하죠. 리스크 있고 갚아야 되고. 근데 주식수를 늘려가지고 자본을 확보하는 거는 이자 부담도 적고 서로 리스크를 나누는 거죠. 그 대주주도 대주주만큼 자기 배분을 받으니까 자기 그 지배 구조나 이런 데 영향이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경우에 증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은행이나 대출을 쓰기 싫을 때. 그럴 때 증자는 두 가지. 유상 증자랑 무상 증자가 있습니다. 유상은 말 그대로 유상이에요. 유상. 돈을 받고 주식을 주는 거죠. 기존 주주들한테. 한 주당 얼마 내라. 무상증자는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한 주당 1대 몇으로 나눠줄 테니까는 그러면은 주식이 많이 늘어나겠죠. 늘어나면은 주가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 늘어난 만큼 떨어지겠죠. 대신 주가 가격이 떨어지니까는 유동성이나 주가의 유동성이나 이런 게 주식의 유동성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근데 우리가 알아볼 거는 유상증자 쪽입니다. 유상증자. 무상은 뭐 나눠주는 거 공짜니까는 우리가 알 바는 아니고 그 주주들도 아니니까요. 자, 그렇게 기업이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데, 유상증자를 하다 보면은, 나는 받기 싫은데, 돈이 없는데,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나 그만 여기서 더 투자하고 싶지 않아, 이 기업에. 이것만 갖고 있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을 수가 없죠. 네, 공산주의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인수되지 않거나, 인수가 되었어도, 납입기일까지 돈을 안낸 권리를 상실한 잔여주식을 실건주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단수주라고 소수점 이하짜리를 떼고 그걸 모아가지고 뭐 이번에 대한항공 같은 게한 10만 주 정도 됐었죠. 그런 실건주가 발생을 합니다. 참여하지 않아 인수되지 않거나 인수가 되었어도 납입기가 납입 안 하나 권리를 상실한 잔여주식 이 실건주. 그러니까는 딱 봐도 인기 없는 주식인데 우리가 왜 주주들도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 실건주는 할인을 해서 주거든요, 할인을. 보통 20%, 30%막 할인을 해주죠. 깎아줘야지 사니까는. 기존 주주나 뭐 실권주 하는 분들이, 지금 거래되는 주식보다 싸니까 사게 되는 거죠. 근데, 좀 단점이 있죠. 뭐냐면은, 실권주를 청약했을 때랑, 실제 입고가 됐을 때 기간이 조금 공모주보다는 조금 길어요. 보통 한 2주 정도 되거든요. 이게 2주 정도. 그러니까는, 공모주보다 한 2주, 1주 정도 더 기니까는 이텀 사이에 무슨 크나큰 천재지변이라든지 회사에 예기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해서 내가 실권주를 받았던 것보다 떨어질 수가 있죠. 20, 30%. 그런 리스크는 조금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모주도 똑같죠? 공모주도 2년, 3년 후에 미래 가치를 예상해서 공모가를 산정하잖아요. 지금 그 기업이 그 상태로 나가면 그 공모가를 유지를 못하는 거죠, 사실. 근데 미래 가치를 보고 공모에 청약해가지고 몇천 대일 지금 나오니까는 리스크가 없진 않아요, 사실. 실권주도.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20%, 30%, 내가 아는 주식들, 꾸준히 봐왔던 주식들은, 이 가격이 이 정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확신이 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최근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19,100원인가에, 실권주를 나눠줬죠. 네, 지금 주가가 한 28,000원 정도 되죠. 며칠 전에, 실권주가 배정돼가지고 한 27,000원 조금 떨어졌었는데 다시 28,000원까지 돌아왔죠. 그러니까 이거 받은 분들은 한 주당 9,000원씩 이득을 본 거예요.
근데 이게 SK 바이오 사이언스랑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많이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자금이 없어서 안 하고 그냥 SK 바이오 사이언스 다 받았거든요. 네. 이제 실권주를 이해했으면요. 네, 4월, 5월, 6월 실권주 공모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편은 4월, 5월, 6월 실권주 일정이고요. 보면은 확정 발행가가 이렇게 정해졌죠. 네, 요 발행가나 이런 정보는 네, 다트 시스템에 들어가면 다 투자 설명서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그거 찾는 방법은 영상 끝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7일 현재 주가, 26일 금요일이죠. 27일이 아니라 27일은 오늘이고요. 하여튼 현재 주가가 네, 18,700원, 21%, 13%, 28% 메디콕스, 마디컬 FNG 20%, 판타지오 87%. 이거 왜 이렇게 크죠? 네, 좀 이상하지. 이런 거는 피해 가셔야겠죠.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휴맥스 10%. 쌍용동품신 22%. 보통 이 주가 할인율은 그 거래 이 확정 발행가를 정하기 몇달 전, 한 달이나 두달 전에 평균 거래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할인율을 줘가지고 계산하거든요. 그 투자 설명서에 그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보면 주관사도 이렇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참고로 공모주랑 차이점이 뭐냐면은 상장일은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보면은 상장일이 한 2주 정도 되죠, 대부분. 2주, 2주, 2주. 공모주는 보통 1주죠, 1주. 7일에서 8일 정도 되죠, 공모주는. 그리고 리츠 공모주는 좀 길고요, 리츠는. 네. 보면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쌍용정보통신은 구주주 청약이 먼저 빠르고요. 이건 일반 청약 일정이고, 구주주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19일날 보통 하루 쉬고, 20일날 청약 일정을 받을 겁니다. 20일부터. 네, 일정이 나와 있진 않아가지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20일부터고, 구주주 먼저 받고, 하루 쉬고, 그 다음에, 일반 주주들 대상으로 네 청약을 받거든요. 실권주는요. 그렇게 되고 주관사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관사에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증거금이 100%예요. 증거금이 실권주는 100%고요. 그리고 증권사별 경쟁률 아무 의미 없으세요. 증권사별 경쟁률 아무 의미 없고 다 받아서 통합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통합 경쟁률이 나와서 그걸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증권사나 하셔도 되세요. 이 주관사, 증권사. 그러니까 뭐 중복이 된다 그러면 여러 개 해도 되겠죠. 근데 실권주도 아마 중복이 안 되게 바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거는 5월 20일 날 지나 보면 나올 테니까요. 증권사 구분 없이 하면 되고 증거금 100%고 증권사 구분 없이 통합 경쟁률이니까 증권사 각 증권사의 경쟁률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상장일은 보통 2주 정도 텀이 되니까는 요 기간 동안 주식이 움직임이 내가 받은 가격보다 떨어질 이유가 없다. 그럼 하면 되는 거고요. 아, 이건 좀 불안하다. 그럼 안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실권주 일정은 제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나올 때마다 한다고 알려드릴 테니까는 뭐요 영상을 캡처해 놓으시던가 아니면 저장해 놓으시던가 해가지고 가끔 꺼내 보시면 되고요. 일단 6월 때까지 실권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건 알려드리고 추후에 변동사항 있거나 그럼 그때그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다트 그 전자공식 시스템이죠. DART라고 야후나 네이버, 야후, 야후는 안 쓰죠. 야후, 왜 야후라 그럴까요? 네이버에서 DART라고 치면은 한국 전자공시 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하고요. 대한항공이라 검색을 하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4페이지에 보면은, 대한항공 발행 확정 조건이라든지 투자 설명서를 보면은, 최근에 했던 모집가에, 네, 이거 실권주 공모 관련해서 그, 유상증자 관련해가지고 실권주 일반 공모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보면 내용을 다 확인하시면 되세요. 1번 모집 및 매출에 관한 사항에 보면은 발행 가격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보면은 일자별, 종가, 거래량 다 나오고요. 이거를 뭐, 블라블라 적당히 산술평균 해가지고 또 깎아주죠. 25% 깎아서 네, 19,100원 나왔다. 이런 식으로. 네.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 거는 뭐, 이거는 보통 공모주 같은 경우에 PER이나 뭐, EV퍼, 에비타 뭐 이렇게 가격을 정하는 방법이 많죠. 그러나 이 실권주 같은 경우에 회사에 상장된 업체이기 때문에 상장된 기존 이전의 날짜별로 거래 금액을 가중 산술 평균에서 일주일 가중 산술 평균하고 기산일 종가를 계산해서 ABC 더해서 3으로 나눴다. CD주 낮은 가액을 해서 25% 깎아줬다. 깎아주죠. 네, 그래야지 사니까. 이런 식으로 결정됩니다. 뭐 별로 볼 내용은 없고요. 네, 이 정도만 알면 될것 같고, 뭐, 회사의 개요나 사업 내용, 이런 것들, 뭐, 네. 크게 관심 가는 사항은 아니죠, 사실. 네. 하여간 일단 모르는 업체 할 때는 좀
주가를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실건주 내역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네, 뭐 괜찮은 것도 가끔 나오니까요. 공모주만 보는 것도 아니라 실건주도 가끔 하면 괜찮아요. 대한항공도 좀 괜찮았죠? 네. 이상으로 영상을 좀 마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